안녕하십니까. 해피 투나잇의 박성광입니다. 여러분, 패션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을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봤습니다. 탑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 박영진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씨! 예! 와우! 아, 안녕하십니까, 박영진 씨. 야, 잘 어울리는 옷 입었네. 아,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 얼굴이랑 옷이 잘 어울려. 아, 그렇습니까? 좀 신경 좀 썼습니다, 오늘. 아니, 아니. 얼굴이랑 옷이 잘 어울린다고. 아, 예. 아, 옷이 어떻길래? 얼굴 같아. 얼굴이 어떻길래? 옷 같아.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지 같다고, 그지. 그지 같다고. 이건 너 대놓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야, 이건, 이거. 아, 근데, 아, 응. 아, 매일 항상 이렇게 궁금해 했던 건데, 어. 스타일리스트 보면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데. 그렇지, 그렇지. 어, 이 가방. 응. 이게 뭡니까, 이게? 몰라. 아, 본인 거 아니에요? 내 거 맞지? 아, 본인 것도 왜 몰라요? 그래? 그럼 너 가져. 이거 뭐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 건데 왜 몰라? 어? 내가 너 줬잖아. 네? 네 건데 왜 몰라? 당신 건데 내가 왜 가져, 이거? 내 건데 왜 알려고 그래? 그 남의 거에 관심이 많아, 넌. 아,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예, 궁금해서. 아, 죄송합니다, 그럼.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사적인 거니까. 자, 이제 곧 있으면 시상식도 많이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많이 열리지. 예, 근데 그 시상식 때 여배우들의 그 노출이 좀 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야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난 야한 옷 안 입혀. 아, 그래요? 아, 그럼 어떤 옷을 이렇게 입으십니까? 안 입혀. 옷을 아예 안 입혀. 그리고 내보내. 옷을 안 입혀. 옷을 안 입히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히면 야한데 어떻게 해? 안 입히면 더 야하잖아요, 그럼. 안 입히면 야한 거야? 예. 안 입으면 야해? 그럼 어? 안 입으면 야하지. 그럼 이거. 이건 어때? 이것도 야해? 어? 이거 네. 안 입었잖아. 이것도 야하다고 생각해? 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 뭐야? 이 귀여운 사진 보고 야하다고 생각해, 너 지금? 어? 왜 내 사진 아니야, 이거? 그래, 네 백일 사진이야. 어디 왔어, 또 이것도? 이거 더 야하게 한번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어? 한번 해? 취약점이야, 취약점. 와, 야, 이거 봐라.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갔습니다. 그래. 일반인들이 이제 스타일에 좀 관심이 많은데. 많지. 예,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스타일링법. 스타일링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게 코디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예를 들면 뭐 소개팅 자리 같은 데 많이 가잖아. 너 소개팅 자리 많이 가지? 어? 예, 그렇죠. 많이 그럴 때는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그럴 때는 꼭 수영복을 입고 가. 수영복만 입고 어떻게 가요? 누가 수영복만 입고 가래? 수영복을 입고 가라고. 수영복 입고 겉에 입고 가면 되잖아. 아니 수영복 입고 가면 수영복만 입고 가라 그런 의미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럼 비 오는 날 엄마가 밖에 비 오니까 우산 갖고 가라. 그럼 우산만 갖고 가? 홀라당 벗고? 우산만 들고 가니 빨아 벗고? 아니. 공사장 가서 아저씨 안전모 쓰고 이래. 그럼 안전모만 쓰고 이래? 홀딱 벗고? 그게 안전해? 뭐야? 홀딱 벗고 안전모만 쓰고 이라냐고. 그게 아니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그럼. 아 소개팅이 필요도 없는 수영복을 뭐하러 입어 그럼. 그럼 소개팅이 필요도 없는 네 얼굴은 뭐하러 가져가? 아기야! 뭐 가? 뭐야, 얘 이거? 나 개인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야. 이거 나한테 왜 그래? 어? 뭐야? 스타일링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또 피부 연출도 중요하거든. 우리 남자분들 요즘 화장 많이 하잖아. 근데 내가 제대로 된 화장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잘 들어.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듬뿍 해서 골고루 바르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걸 바르고, 그 다음에 잡티 제거 크림이 있어. 이걸 또 바르고, 이걸 바르고, 딱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왜 주라기잖아. 이걸 바른 다음에, 다 지워! 싹 다 지워야 돼, 이걸. 싹 다 지우고 나가야 돼, 이걸. 깨끗하게 지워야 돼. 지운다고? 그래, 지워야 돼. 뭐 하러 화장 썰어? 지우려고. 뭐? 지우려고 화장한 거야. 화장도 아닌데 어떻게 지워? 화장을 해야 지우지. 뭐? 아, 지울 건 뭐 하러 화장했어, 그럼? 그럼 넌 아침에 일어날 건데 뭐 하러 잤어? 어? 아침에 일어날 건데 뭐 하러 자? 자지 마, 그냥. 뭔 상관이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러 살아?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하러 사냐고. 다 집에 가, 뭐 하러, 집에 갈 건데 뭐 하러 여기 왔어? 어차피 집에 갈 거잖아. 지금 가!